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남 산청군 황매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 현재 황매산은 아름다운 철쭉제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약 1.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먼저 드론의 눈을 통해서 매물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걸으면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약 1520평입니다. 총 2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와 접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로 된 토지는 약 140평, 지목이 답으로 된 토지는 약 1380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져 있으며 제가 직접 산청군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 인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토지계약 시에는 건축 용도에 따라서 토목설계사무소 및 군청 허가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것은 토지 거래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매물 토지 내에는 제법 큰 암석들이 보입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잘 활용을 하여 조경을 한다면 제법 큰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토지는 도로에서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며 전기 공급 등에는 큰 문제는 없겠으나 수도 공급은 주변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받지 않고 남향을 바라보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입니다. 매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약 1520평,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